늦었죠? 상상수와 재활용 무관상 초입 외곽에 격파가 부러진 폐가가 있다는 거. 주인공은 주인공이 아직 부재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아예 폐관식을 남아있다는 거. 그 피해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였던 분이 아닙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죄송합니다. 저 진짜 죄송합니다. 거기다 써놔요, 부모님. 너희씨 지향이 최고의 71원, 너희씨. 아니, 이거 제가 조사하고 온 건데. 눈살로 정중간에 힘을 기대해주시는 나온 정의력을 왜 동그라미 쳐놨어? 저 정의도 써놓고 합니다. 아니 뭐 조사를 하고 있어. 하나의 정도.